지금이야 됐어. 순덕이 어떠니? 어디가 아프대? 호나 언니가 와서 병원으로 데리고 갔어. 병원에 갈 만큼이야? 열도 펄펄 끓고 어떻게 계속 울기만 하는데. 응급실밖에 문을 더 열었겠니 이 시간에. 어느 병원이야? 순덕이 예방주사 맞으러 댕기는 병원이라던데. 아 글쎄 그게 어느 병원이냐고. 오빠 정말 몰라? 그렇다면 오빠도 문제 있네 뭐. 아빠가 돼가지고선 올케가 신경질 낼만 돼. 아 병원 이름 몰라? 버스 정류장 옆이랬어. 소아과라고 간판 붙었겠지 뭐. 오빠! 오빠 전화해줘! 왜 이제 와요? 홍혁이를 입안에 봐서 열꽃이 돌았다나 봐. 홍혁? 그나마 아는 병명이라 마음은 놓이네. 술 마셨어요? 선배가 찾아왔어. 조금. 나 혼자 얼마나 허둥댔는지 몰라요. 형님이 도와주셨으니 망정지. 집은 어쩌고 왔네? 석고씨 들어오는 거 보고 나왔는데. 들어가 봐. 많이 힘들지? 어쩌면 올케가 더 힘이 든지도 모르겠다. 알고 있어. 넌 어때? 잘 지내. 아, 아버지 어떻게 잘 내려가셨는지 모르겠다. 잘 내려가셨겠지. 오신이 뭐 시원한 꼴을 보여드릴 수가 있나. 뭐 그렇다. 지금이야 딱 그럴 때잖니.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. 그리고 올케한테도 약한 모습도 보이지 말고. 저 종말이 얘기 들었니? 집에 들리긴 했었는데 경황이 없어서 못 물어봤어. 문제가 되겠던데. 아버지가 어림없으셨을 거란 짐작은 하고 있었어. 그러니 종말이 걔가 무슨 철이 있어야지.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나한테 왔길래 내가 얘기를 좀 시켜보고 있던 참이었어. 종말이 주장하는 게 뭐야? 결혼을 하겠다는 거지. 결혼? 넌 공부해. 내가 어떻게 방법을 찾아볼게. 방법이라면? 둘 중 하나 아니겠니? 결혼을 하든지 그만두든지. 다 잊어버리고 공부만 하는 방법 없나? 자꾸 잡념이 생겨. 왜 그렇지 않겠니? 난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.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으니. 순덕이 아프다는 연락받고 집으로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니? 내가 참 무능하다는 생각 내지 무책임하다는 생각. 둘 다 아니야 그나마. 아니야 둘 다야. 친정일에 너무 신경 쓰면 좋아할 남자 하나 없다던데. 내 걱정은 안 해도 돼. 그래 넌 옛날부터 그랬지. 잘난 척 하자는 얘기가 아니야. 그것도 알아. 들어가 봐. 올케가 뭐라 그러겠다. 석호한테 내가 전화해줘? 아니야 괜찮아. 지금 들어갈 건데 뭐. 들어가 봐. 그래 가. 어 미연이 전시회 같이 가볼래? 미연이? 무슨 전시회? 모르고 있었구나. 난 알고 있는 줄 알았지. 아, 무슨 전시회? 미연이 나연 공부한 거 그룹전 하잖니. 미연이 이제 나 친구 대접도 안 할 모양이다. 그렇지 않어. 우편물이 지금 가고 있는 중인 모양이다. 저 팜플렛을 만들었더라. 어, 왜 그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않는 거래니? 나도 잘 몰라. 좋은 사람 같은데. 미연이 이래 아직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니?
가봐. 무슨 얘기가 그렇게 길어요? 만나기만 하면 그렇대?